조용조용 쉬면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. 반면 힘이 넘치는 정세기는 자신과 힘이 맞먹는 에이리와 함께 놀았는데요. 에이리가 입양을 가고 같이 놀 친구가 사라진 정세기. 에이리에게 하던 대로 앙팡이 후추에게 놀아달라 해보았지만 앙팡이 후추는 과격한 정세기를 힘들어하기도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포인앤드로 보호소 고양이를 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질병을 가진 검은 고양이가 버려졌습니다. 같은 고양이를 두 번 올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찾아보니 한 아이는 다른 봉사자분께서 임시보호를 하고 계셨더라고요. 하지만 그 아이는 범백과 심한 칼리시로 이미 고양이별로 떠났다고 합니다. 계속 지켜보니까 안산에는 이님을 호더거나 아니면은 품종묘 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. 주기적으로 아프거나 아픈 성묘 고양이들을 떼거지로 버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동물을 돈 주고 사는 것 뒤에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과 안 좋은 결과가 남게 됩니다. 저는 이 아이를 구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안락사가 얄짤없는 곳이기도 해서 좀 빠르게 구조하기로 했습니다. 이 아이는 병원에서 며칠간 호텔링을 하면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목욕까지 시켜놨어요. 약욕으로. 진짜 못생겼다. 아니야, 예쁜데 털 제가 다 뜯어냈어. 곰팡이 걸렸던 부분. 예. 목욕하면서 털 뜯어내고. 자, 먼저 하나하나 좀 보여줄게. 일단 애기가 곰팡이 피부병이 있어요. 보시면은 이쪽에 초록색깔 있던 거 제가 여기 아직 약간 좀 보이는데 막 큰 거 다 뜯어냈거든요. 애기가 콧물 기침 재채기 허페스가 너무 심해요. 그래서 노란색 콧물이 나와서 코가 다 막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 뜯어내고 소독하고 약 먹이고 이쪽 눈이 팅팅 부어 있었는데요. 약 쓰면서 붓기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. 잘 먹어서 지금 1.2kg. 성격이 너무 좋아. 아니야. 많이 나왔어. 진짜요? 이 상태에서는 호흡기 약 조금 더 쓰면서요. 곰팡이 약은 최소한 3주는 써야죠. 엄마 약육 샴푸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되고. 뭐야 얘? 얘가 진짜 이상하다. 성격이 너무 좋아. 핥아주고 막 그래. 콧물도 많이 좋아졌어. 막 기침하고 숨을 못 쉬어서 처음엔 얼굴에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. 요쪽이 눈이 부어갖고 상태가 좀 안 좋아. 되게 안 좋았어. 많이 좋아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콧물을 너무 많이 닦아서 이쪽에 털이 다 엉겨붙어 있었어. 이렇게 코를 이렇게 닦은 거야, 양쪽이. 웃기다. 기생충이랑 원충은 분변 검사에서는 없었고 세균이 많아서 이제 봤을 땐 캠필로박터. 한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분 곰팡이 약 더 드리고 안약만 좀 드릴게요.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목욕을 못 하겠는데 오늘 정도 되니까 컨디션이 올라와서 오늘 아침 과감하게 그러니까. 했어요. 2번 1번 다 먹고 입원하고 안약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고. 예, 입원비는 얼마 나왔어요? 예, 우리 그 검사하고 입원하고 검사는 뭐 분변 검사하고 전염병 검사 정도 하고요. 나머지는 이제 첫 집이 정도. 그래서 다 해서 39만 원이네요. 이제 PCR 하고 입원 2주분 약값. 비싼 모양이다. 그러네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입양비네. 네.